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 그래. 나 그리고 왕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아, 목말라. 또 또리. 얼른 가서 물 한 잔만 가지고 놀아. 물?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우리 왕. 여기 있습니다. 수고했느니라. 시원하다. 그런데 좀 심심하구나. 푸포리가 책을 좀 읽어보거나. 책? 갑자기? 어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 옛날 옛날에. 책을 읽었더니 엄청 졸리구나. 잠을 깰 수 있게 만드리가 날 좀 웃겨보거라. 응? 아, 웃겨보라고? 아휴,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왕이 시키는데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아이고. 웃기지만 좀 더 웃겨보거라. 그럼 이렇게? 더 웃겨보거라. 아니, 나 안 할래. 왜? 왕놀이 한다고 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왕이 뭐든지 시키기만 하잖아. 맞아. 우리는 자꾸 일만 하고 뭔가 기분도 나쁜 것 같고 재미도 없어. 근데 이건 왕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왕이라고 모든 걸 다 시키는 건 아니지. 내구리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텐데.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군데? 미국의 대통령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한 분이야.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다. 우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진짜 궁금하다. 나도. 그럼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좋아. 가자. 누구지? 노예에게 자유를 준 대통령 링컨. 그럼 시작할게. 제목, 노예에게 자유를 준 대통령 링컨. 기대된다 이야기. 링컨은 미국 어느 마을에 작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어요. 링컨은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죠. 그래서 학교에 다닐 여유가 없었어요.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 했고 밤이 돼서야 책을 읽을 수 있었죠. 링컨은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링컨이 9살이 되던 해, 링컨의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렸어요. 링컨, 언제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읽으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링컨은 커서 도시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노예는 아주 튼튼해요. 노예 40번! 저요! 지금 사람을 물건처럼 팔고 있는 건가? 그 당시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모카밭이 많았어요. 모카밭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죠.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갔죠. 말도 안 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사서 노예로 부리다니. 저 사람들을 꼭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 링컨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변호사가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링컨 같은 사람이 우리 주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맞아. 링컨은 주의원이 되었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게 되었죠.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강하게 주장했고 사람들은 링컨에게 환호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남부지방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라니? 아니, 그럼 우리 모카밭에선 누가 일을 해? 아유,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될 순 없어. 대통령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은 한 소녀의 편지를 받았어요.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염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거든요. 링컨은 소녀의 편지를 보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수염은 링컨에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 드디어 대통령 선거날. 마침내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링컨 대통령 만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남부지방 사람들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며 전쟁을 시작했죠.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죠. 링컨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닌데 이렇게 싸워야 하다니. 슬프도다. 링컨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4년이 흐른 후 북군이 승리하며 전쟁은 끝이 났어요. 드디어 노예 해방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만세! 링컨 대통령 만세! 흑인들은 기뻐서 만세를 외쳤어요.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정신을 미국 땅에 뿌리내린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답니다.